자, 여기는 도하의 무샤랍 지역에 있는 이 자유의 날개에서 지금 사진을 찍습니다. 이 카타르 도하의 무샤랍이라는 지역입니다. 무샤랍, 무샤랍, 마신다, 아랍어로 마신다 이런 뜻이어서 여기는 그 물에 대한 컨셉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분수처럼 작은 분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여기 카타르의 무샤랍 지역입니다. 색깔도 이 아이릭스 색깔도 카타르 국기 색깔하고 이렇게 맞춰 놨네요. 무샤랍 갤러리아라고 써 있습니다. 야, 여기는 도하 시내에 트램이 다니는 트램 철로입니다. 여기 지역 이름은 무샤랍이라고 합니다. 무샤랍. 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샤랍, 샤랍. 아랍어로 마신다. 그래서 이게 물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많이 보입니다. 시내 한복판에. 자, 여기 도하 한복판에서 트램을 타고 있습니다. 도하 갤러리. 옛날에 컴퍼니 하우스.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부잣집이었는데 그 오일이 1940년대 발견되면서 사무실이라 필요하잖아요.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회사 일을. 그래서 그 집이 컴퍼니가 돼버린 거예요.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 물건들이랑 그때 그 유치하면서 쓰였던 물건들 같은 게 이게 모아져 있어요. 그래서 박물관이에요. 뭐 유치원에서 71년까지는 영국 돈 받아서 영국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71년부터 수란이 이제 카타르가 수익을 가져오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전통가옥 들어가면 여기 조금 자세 예전 살던 사람들의 잘 살던 사람들의 그 전통가옥 구경할 수가 있어요.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대요. 왜냐하면 여기 높은 사람들이 되게 저기 뭐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게 그 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끌고 와가지고.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게 한 70년대까지도 노예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나라에서 해방을 해줘라 근데 막상 이게 실제 자기 이익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거 노예를 해방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때 71년부터 석유로 이제 자기네 그 이권을 갖게 됐잖아요. 고스란히
첫 번째 수익금을 그 노예 돈 너네들 각자 돈 줄 테니까 노예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대요. 70년도 초에.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. 아. 겉에서는 안 보이잖아요, 잘. 근데 창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런 게 사생활 보호, 눈, 바람은 통해야 되는데 눈을 닫을 수는 없고. 그래서 이게 전통 분양에 사실 막 갈 수 있는 거예요. 이 백성이 좀 커 이제 나와서 어떤 인도주의 대가에 비교하면 이게 큰 파워가 아니었어요. 아마 그걸 조금.